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갑동이 자덕, 그리고 텐덤부부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텐덤 자전거가 아니라, 오늘은 저 혼자서, 예전에 제가 로드를 탔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오늘은 그 평화누리길을 통해서 일산 호수공원을 가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그 이웃 부부하고 저희 부부가 한번 그 길을 갔는데, 처음 가는 길이라서 그 평화누리길에서 일산 호수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잘 몰라가지고 좀 헤맸어요. 그래서 이제 봄도 되고 나중에 같이 우리 아내랑 갈때좀 원활하게 갈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좀 오늘 한번 답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천에서 늘 이제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은 양쪽 길이에요. 하나는 굴포천을 달아서 아라뱃길로 가는 것, 또 하나는 송내역을 넘어서, 그래서 이제 인천 대공원 쪽으로 해서 소래, 그리고 송도, 뭐 대표적으로 그런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이도, 대부도 이쪽으로 가는 그런 코스들이 있고요. 거의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국도 타고 가면서 저쪽 광명 천왕 쪽으로 해서 안양천 쪽으로 가는 것, 목감천 안양천 그렇게 가는 거가 뭐 거의 세 군데 길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굴포천에 오리들이 저렇게 많이 앉아 있어요. 어느 해보다 오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초겨울인가요? 그때 보니까 한 11월 달쯤 됐을 때, 그 오리가 이렇게 떼로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기러기인지, 뭐 청둥오리인지. 그러더니 굴포천에 저렇게 많은 오리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철새들이죠. 따뜻해지면 아마 또 다른 쪽으로 갈런지. 기본적으로 저기 굴포천에는 그 가마우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들을 잡아먹고 그러는데, 강태공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굴포천이 이렇게 영상에 볼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은 좀 냄새 납니다. 그래서 저기서 잡는 고기가 과연 먹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제 굴포천 길을 올라와서 이제 이 도로를 지나가는데, 이 도로가 제일 안 좋아요. 일단은 콘크리트 도로고 좀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옆에 농가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저기 오른쪽으로는 이제 김포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착륙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요즘은 좀 뜸하게 착륙하는데, 거의 뭐 평상시에는 거의 연이어서 착륙을 하죠. 지금 착륙하는 것 같지 않은데 수시로 착륙을 합니다. 그만큼 비행기가 많이 이착륙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또 해외에서 입국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지금 많이 줄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리고 오늘 엄청 더워요. 이 굴다리를 지나면 이제 아라뱃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영상이 좀 지루해가지고 좀 빨리 돌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라뱃길로 들어섰고요. 뉴스에서 얘기를 하는데 89년 만에 이 포근한 날씨라 그러네요. 오늘 거의 19도, 18도, 4월 뭐 초반의 날씨라고 하는데 진짜 덥습니다. 저 오른쪽에 지금 주차장이 보이는데요, 거의 좀 방치되어 있는 주차장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캠핑카들이 그냥 사시사철 저렇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아라뱃길은 라이더들의 정말 그 기본이죠, 기본. 네, 너무 좋습니다. 오른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갈대밭들이 있는데, 여기도 정말 한달 전만 해도 막 갈대가 막 무성했는데 지금은 다 떨어지고 대만 남았네요. 이것이 자연의 생태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이렇게 죽고 또 새롭게 봄에 싹이 나겠죠. 저 멀리 구름이 오늘 와이파이가 잘 뜬다 이런 거지.
와이파이 모양으로 구름이 떠 있네요. 아, 체스트 마운트를 했더니 로드 자전거 때문에 이렇게 엎드리니까 나름대로 위로 올린다고 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하늘 쪽에 가리고 땅이 주로 많이 찍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저걸 중간에 좀 조인트를 좀 몇 개 더 넣어서 완전히 위로 올려야 될 텐데, 그래도 타다 보면은 저렇게 자꾸 내려오더라고요. 체스트 마운트를 이용해서 사진을 영상을 찍으면 저기 앞에 모습이, 자전거 내 모습이 좀 나와서 그래도 나름 뭔가 달리고 있다. 그래서 약간 그 1인칭 시각에 의해서 이렇게 라이딩이 좀 되는데, 그냥 자전거 앞에만 걸어놓으면 경치는 잘 찍히는데 좀 밍숭밍숭하죠. 네,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올리는데 또 내려오고, 올리는데 또 내려오고. 아랍의 이쪽 그 김포 쪽 방면인데요. 여기 지금 아스팔트를 새로 해놨습니다. 아,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라이더들한테는 정말 이런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섬세한 배려들. 괜히 저 동네에 있는 그 보도블럭 멀쩡한 거 뜯었다 붙였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라이더, 요즘 한때 한 뭐 저공해 산업 많이 지금 대통령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전기자동차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도로들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아직 자전거 문화가 제일 뒤떨어져 있거든요. 뭐 하다못해 중국도, 그리고 또 일본, 대만, 뭐 유럽, 자전거 문화가 아주 일상화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전거 탄다 그러면은 괜히 차 타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괜히 도로에 나와서 껄쩍대느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안 그래요. 자전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전거 같이 이렇게 이런 그 공해에 발생하지 않는 것들을 나라에서 많이 조정 좀 이렇게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자출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전거길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뭐 공사 중으로 막혀 있고 우회도로도 없고 난감해 하는 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왜 그때그때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자전거를 이렇게 좀 타라고는 종을 하지만 좀 거의 뭐 전시 행정 아닌가, 보이기 위해서 우리만큼 한다. 그리고 모든 이제 공사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냥 다 파헤쳐져 버리죠. 아쉽습니다. 아유, 저기 이제 또 이 카메라 렌즈가 거의 바닥만 지금 찍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김포 물류단지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김포 아라 터미널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저 앞에 김포 물류센터들이 보이죠. 제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도로를 달리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닙니다. 오른쪽에 그 보도블록 쪽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굉장히 협소해요. 그리고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뭐 전보산대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변압기인가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침범돼 있어서 자전거가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여기도 지금 자전거 도로인데 굉장히 갈라진 것들이 보이죠. 엄청나게 뭐 거의 뭐 지진 난 것 같이라는 게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자전거 타는 사람만 왜 절로 다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강요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전거 도로 잘 돼 있으면 뭐로 위험한 도로로 내려오겠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김포 물류 쪽 이제 끝이 나고 여기서 이제 전어대교 쪽으로 올라가면서 좌회전을 하면은 바로 이제 김포 아라 터미널이 나옵니다. 여기 신호 체계가 또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직진하면은 이 횡단보도가 같이 켜지는데 여기는 직진할 때도 횡단보도가 안 켜지더라고요. 우회전을 먼저 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이 경치를 찍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그 유튜버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예,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네, 저기 앞에 전어대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이제 왼쪽에 조그맣게 보이죠? 아라 터미널. 뭐냐 이게. 자, 여기서 우회 유턴하면 이제 한강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행주대교를 넘으면은 이제 일산
그리고 한강 북단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북한산도 갈 수 있고. 그래 그래 좀 그렇게 올려. 비싼 고프로 사가지고 왜 아래만 찍어. 네, 나름대로 지금 영상을 지금 빨리 돌려서 그렇지 저는 거북입니다. 거북이 엄청 느리고 거의 저질 체력이에요. 로드 자전거가 미안할 정도죠. 거의 뭐 평속 잘해야 24km. 네, 지금 열심히 행주대교 쪽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기서 한 번에 꺾는데 힘든데 오늘 꺾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행주대교까지 굉장히 긴 길을 이제 이렇게 무건수행하듯이 달려갑니다. 저 오른쪽에 북한산이 보이고 경치가 좋아요. 근데 차들이 막 지나다니니까 사실 좀 공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쪽이. 근데 경치 뷰는 좋아요. 한강 보이고 멀리 행주산성이 보이고. 아,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 더빙을 처음 해보는데요. 힘드네요. 참 더빙 잘 하시던데. 좀 힘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유턴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행주대교에서 북단으로 왔잖아요. 남단으로 가는, 라면 일로 가야 되거든요. 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져 올라가면 남단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평화 누리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평화 누리길이에요. 이제 만드는 지는 좀 됐나 봐요. 개통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그 바다 그 상태가 초반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360도 인스타 360 카메라 내돈내산입니다. 구독자 30몇 명에 조회수 뭐 100회 미만은 결코 제공해주지 않죠. 예, 오른쪽으로 이제 자유로가 지나가고 왼쪽으로는 한강. 아주 시원합니다. 보통 자전거 길이 다 강을 끼고 가거나 도로 끼고 가기 때문에 주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뭐 특별히 다른 어떤 자연 경관이라기보다는 하늘입니다. 하늘. 저는 하늘이 좋아요.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이. 여기는 평화 누리길입니다. 현장 30km로 가야 된대요. 더빙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26km예요. 체력이 바닥났어요. 아, 모두 타고 26km밖에 못 나가는 이 저질 체력. 개발을 할래나? 왼쪽에 한강 킬로미터 주변에 공사하려고 그런 게 아닌 바닥을 많이 정비해 놨더라고요. 여기 높다가 18.5km래요. 아, 중간에 막 이 속도계를 안 끄고 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랩타임이 늦어져가지고 평균 속도가 뚝뚝 떨어지네요. 안 그래도 느린데. 완전 봄입니다. 봄. 너무 더워. 오른쪽에는 지금 황일러죠. 더워요. 더워. 엄청 더워. 네, 지금 계속 평화누리길을 달리고 있는데 이제 조금 바닥이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더빙을 해봤는데 주변 소리하고 해서 깨끗하게 들어가지 않네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녹음이 잘 들어가는 거는 따로 마이크를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영상을 보면서 베가스 프로그램에서 이제 지금 그 더빙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장감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근데 그분들은 참 현장에서도 소리가 잘 나오고 되게 이렇게 잘 하시는지 장비빨인지 아니면 목청이 좋은지 요령이 있으시겠죠. 요령이. 그래서 보면은 그 여성분들 목소리가 잘 들어가더라고요. 남성들은 조금 들더라고요. 이제 여기가 여기서 끝나고요. 이제 지하차도로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자유로 밑으로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그냥 어차피 내린 김에 좀 쉽니다. 그래서 저도 좀 쉬었다 가기로 했어요. 여기가 대충 아마 한 24-5km? 예. 송내, 저 송내역에서 24km, 25km? 이 정도 될 겁니다. 아, 자전거 탈 때요. 사과를 가져가거든요. 아, 사과가 최고입니다. 너무 시원하고 물을 안 먹게 돼요. 사과를 먹으면 과일이 최고죠. 비타민도 공급하고 과즙도 있어가지고 사과 너무 좋아요. 집에서는 잘 안 먹게 되는데 저 운동하면서는 뭐 집에서 안 먹던 거 자전거 탈 때 가지고 나가면 다 먹습니다. 하늘 보세요. 아 정말 좋네요. 태양도 지금 저게 겨울 태양이 아니죠. 더워요. 장갑 벗고 뭐 있는데 바람이 아주 부드러운 거 있죠? 따스하니 전혀 춥지 않고 제가 그 고프로 체스트 마운트를 하고 아까 그 배낭을 또 메고 하다 보니까 옷을 이렇게 벗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괜히 벗고 가다가 또 추울까 같은 걱정도 돼요. 그래서 자크만 내려갔더니 굉장히 덥습니다. 자, 이제 지하차도로 들어갑니다. 양옆에 벽화 그림이 아주 멋있어요. 무슨 설산인가요? 저게 무슨 에베레스트 산에 온 것 같고 여름에는 엄청 시원해 보입니다. 근데 겨울에 보니까 좀 추워 보이네요. 백두산 천지를 그려놨나? 자, 이제 그쪽으로 나와서 이제 자유로가 아까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제 자유로가 이제는 왼쪽 편에 있는 거죠. 이렇게 쭉 가면은 파주 출판단지까지 가게 됩니다. 그걸 거쳐서 헤이리 마을도 가고요. 그리고 임진각 통일동산 거기까지 가게 되죠. 근데 저도 전에 한번 통일동산까지 가려고 했는데 헤이리 마을에서 가다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펑크를 떼우고 가려니까 뭐랄까요 의욕이 확 내려가더라고요. 거기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지 무슨 막 이렇게 논길을 가는데 이정표도 없고 한참 가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언제 한번 임진각을 꼭 가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 통일로라고 그러잖아요. 저쪽 그 홍제동 쪽에서 가는 통일로 따라서 그 임진각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가 한 40km, 45km. 예, 네, 독립문에서 그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선 잘 안 되네요. 한번 그 길이가 꽤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갔다 왕복하면은 아, 한 100km 좀 넘어갈 거다 예상을 합니다. 100에서 120km? 글쎄요. 안 가봐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문산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자 드디어 이제 이 길을 타라서 이제 쭉 올라갔어요. 가능한 한 전에는 초엽시에 가가지고 한참 꼬불꼬불 갔는데 올라갔습니다. 그 터널 두 개를 지나서
이제쯤이면은 대충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할 수 없이 이제 그 오픈 라이더, 벌써 도착했네요. 오픈 라이더 그 자전거 속도계 맵에 길찾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지금 왔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길이 되게 복잡했고요. 동네가 아주 굉장히 열악해요. 이제 무슨 폐차장 같고 막 공장 단지에다가 그리고 잘못 들어가지고 우선 강아지들 습격까지 받았습니다. 아유, 일산 호수공원에 왔는데 정말 앙상한 가지네요. 저 숲이 너무너무 좋은데 좀 약간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뭐 겨울 풍경이라는 게 원래 그렇긴 한데 저희가 거의 이제 거의 나무 숲 터널로 돼 있거든요, 여기가. 근데 하늘이 다 보이고 뻥 뚫리니 좀 황량하네요. 예. 근데 날이 포근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월요일 오후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휴 인력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360도 카메라로 이제 저를 찍을 수 있다라는 아주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샀던 모델이라 저게 4K인데도 불구하고 360도를 찍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을 잘랐을 때는 그 영상이 거의 HD급 정도? 예. 그 정도로 화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4K 카메라는 최소 요즘 나오는 이제 5K가 나오거든요. 인스타 시리즈에서. 그리고 이제 8K짜리도 있는데 최소한 8K는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에 이제 찍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화면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 조밀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반 액션캠의 4K랑 360도 카메라의 4K랑은 그건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계산해 봐야 됩니다. 저는 크롭이기 때문에 저기는 일부 360도로 찍은 것 중에서 크롭되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집니다. 지금 요거 영상은 고프로 영상이고요. 요거는 지금 HD급으로, 4K는 아니고 HD급으로 촬영한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은 한 바퀴만 돌아도 꽤 길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볼 것들이 많은데요. 아쉬운 거는 자전거는 이제 겉으로만 돌 수 있고 이 안쪽으로 산책길에 굉장히 아기자기한 어떤 그 이벤트 어떤 그 플레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끌고 들어가야 돼요. 자전거를 정 가시려면 자전거를 끌고,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려면 이렇게 외곽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거, 그리고 잠깐 서서 뷰를 이제 관람하는 거,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돌아가는 걸로 오늘 라이딩을 마치려고 하는데, 대충 아마 65에서 68km 정도 나오지 않을려나 생각이 됩니다. 별로 긴 거리는 아니죠. 금방 갑니다. 자전거가 상당히 빨라요. 천천히 가도 빠릅니다. 사람 걸음걸이 속도도 빠르거든요. 자전거로 여행을 하는 거는 걸어가기에는 좀 너무 더디고 많은 걸 못 보니까, 대신 이제 뭐 섬세하게 볼 수는 있죠. 가다가 풀도 만져볼 수 있고. 그런데 그건 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자전거가 정말 여행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운동되고 속도감도 있고 그러면서 걷는 건 못지않게 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그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바람 맞으며, 예, 너무 좋아요. 저도 한때 오토바이를 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보면 불쌍해 보여요. 제가 오토바이 타면서 체중이 한 10kg 늘었고 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한번 타면 앞에 슈퍼도 오토바이 타고 가야 돼요. 절대 안 걸으려고 그래요. 간편하거든요. 너무 오토바이 빠져가지고 할레이 데이비슨 한번 사보는 게 정말 꿈이었는데 한 3,000만 원 가거든요. 차값보다 훨씬 비싼데 지금은 오토바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뭐 속도감으로 왕 지나가니까 이제 멋있다라는 게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타고 가는 사람이 부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불쌍해 보이죠. 왜냐면은 그건 차로도 갈 수 있잖아요. 바람 맞으면서 탄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오토바이는 일단 오토바이 타면은 사고는 세 번 정도 난다고 보셔야 돼요. 뼈는 한 몇 군데 부러지고 그래야 오토바이 타는 거지 안 그러면 오토바이 타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사고가 한 세 번 정도 났는데 어깨뼈는 수시로 나왔고 저기 360도 카메라를 앞에 달았더니 이 진동이 올라와가지고 다 저기가 다 들어가네요. 자 드디어 이제 일산호수공원의 대표적인 광장, 호수광장을 내려갑니다. 여기에 오면 정말 탁 트인 기분에 호수공원에 온 모든 그런 수고가 다 보상되죠.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구름 한 점 없네요. 호수 양옆이 아직 얼어 있더라고요. 가운데는 좀 녹았는데 호수공원에 왔어요. 하늘광장입니다. 저 MBC 저 안테나를 보고 쫓아왔어요.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쪽에는 얼음이 아직 얼었어요. 군데군데 얼음이 얼었어요. 자전거를 조금 태우고 예, 떨어졌네요. 꼽아주고 그래서 또 기념사진을 한번 찍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돌아갑니다. 저기 광장이 지금은 메인이죠. 저 왼쪽으로는 이제 매년 꽃박람회가 열리곤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못 열었고 올해도 뭐 당연히 못 열겠죠. 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생활 패턴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뒤바뀌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많이 뒤바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어떤 패턴이 조금 너무 이제 그 독자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긴 해요. 지금은 서로 모이지 말자, 거리 두자 이렇게 하니까 저같이 이렇게 라이딩은 이제 이렇게 보면 자기 홀로 타잖아요. 보통 스피드 운동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지 못하죠. 스키라든지 자전거, 오토바이 같이 동호회로 타고 다니지 하지만 이런
스포츠 이런 취미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아는 자전거 샵도 물어보니까 아무튼 뭐 코로나 있기 전에 거의 뭐 이제 자전거 이제 사업은 끝났나 봐요 했던 그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물어보니까 뭐 자전거 샵에 자전거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아 정말 정리하실래나 갔더니 3년 재고가를 다 팔렸답니다. 아, 코로나 덕을 엄청 본 거죠. 자전거 샵 사장님들이 뭐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전거가 지금 없어서 못 판대잖아요. 더군다나 또 이제 뭐 지원금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고가의 브랜드 자전거들을 이제 손쉽게 사가게 돼서 예, 지금 자전거 사장님들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세상은 뭐 참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고, 물론 이 세상에는 이제 양지가 영원히 양지로 남는 그런 부류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음지된 날이 있고 이 세상에서 공평한 거는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빠지면은 이제 일산 신도시 쪽, 예, 그쪽 길을 따라서 쭉 나가서 이제 저쪽 돌아서 이제 상주대교로 가는 그런 방향. 예전에 제가 글로 다녔는데 공도를 많이 타다 보니까 조금 좀 그래요. 자전거 도로 전용 도로를 타면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차들이 지나가는 거 이런 거. 네, 여기 아주 너무 이쁩니다. 이제 여기 거의 이제 한 바퀴 다 돌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돌면은 이제 아까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나아가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라이딩 전반적으로는 너무 공기도 좋고 또 날씨도 포근하고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계속 추워가지고 거의 집에만 있었거든요. 또 자전거는 제가 제 힘이 닿을 때까지 이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통해서 운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이렇게 달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매력 같습니다. 요즘도 유튜버들이 자전거를 탐으로 인하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자전거 하면은 그 김세환 씨가 우리나라의 그 MTB 자전거, 이 자전거에는 거의 선구자 같은 그런 존재인데 지금은 정말 MTB 자전거도 많이 타고 여성분들, 예, 작년부터 여성분들 라이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전거 타면서 여성분이 자전거 타는 거 특별히 이렇게 다 갇혀있고 전문적으로 자전거 라이딩 하는 모습을 정말 가끔씩 봤어요. 네. 근데 요새는 거의 뭐 남성만큼 봅니다. 그리고 여성분 라이더들이 유튜버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더들 이 옷이 스키복 같이 이렇게 약간 몸매가 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소한 구독수 1000명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여성분들은 그냥 예, 아리따운 자태만 보여주면 일단 구독수하고 뭐 예, 그다음에 그 관람수는 뭐 그냥 기본 뭐 몇천에는 그냥 먹고 들어가죠. 그만큼 이제 뭐 남성분들이 또 이제 어른 이제 청소년들 이런 많이 유튜브를 이용을 하고 요새는 뭐 거의 유튜브 안 보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뭐 아리따운 여성분들 특히 자기 취미와 같은 분들 타는 모습을 보면 한번 클릭해서 보고 싶죠.
예. 이제 이 동네 보이시죠? 여기 좀 이 뒷동네를 저 처음 와봤는데 좀 그 앞에 일산 신도시 쪽에 하고 너무 달라요. 물론 여기 주택가 같진 않아요. 주로 공장 단지인데 자동차도 많이 폐차돼서 버려져 있고 일반 뭐 생활 쓰레기 뭐 가구 이런 것들도 막 길거리에 막 다 버려 있어요. 이런 동네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아마 여기가 아마 좀 곧 있으면 아파트를 또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땅만 보면 아파트 짓고 아파트만 지면 일단 대박 나니까. 여기서 제가 잠깐 기 좀 헷갈렸어요. 아까 왔는데 자전거 타고 오다 보면은 뒷모습을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인가 저기인가 헷갈렸는데 네, 한번 가보자 하고 결단했는데 맞았어요. 그래서 잘 갈 수 있었습니다. 저기 동네가 좀 희한하죠? 차가 아주 적은 편도 아니고요. 많이 다녀요. 계속 뭔가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거 보면은 공장 단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서 아까 제가 여기서 좌쪽으로 좌측으로 직진했다가 무슨 어떤 동네 집 마당으로 들어서 가지고 강아지들한테 예, 쫓겨나왔어요. 저녁때 가면 좀 무섭겠어요. 특히 여성분들 여기 자전거 타고 나가려면은 가다 보면은 외제차들이 많이 이렇게 버려져 있더라고요. 벤츠니 BMW 이런 것들이 폐차를 한 것 같아요. 거의 방치된 거 있죠. 어떻게 그렇게 버려져 있는지 보세요. 오른쪽에도 뭐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고 무슨 동네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고 올해 뭐 옆에 그 무슨 공장이 또 뭐 가동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비어져 있는 공장인가. 이 동네를 지나가면 이제 다시 평화 누리길로 마주하게 됩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주차한 차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폐차된 차들도 있어요. 네. 저 앞에 도로가 보이는데 그 밑에 지하 터널을 지나가면은 아니구나. 한 번 더 꺾었구나. 거기서 네, 여기서 이제 다리를 건너요. 왼쪽으로. 무슨 동네인지 좀 모릅니다. 도로가 아주 안 좋아요. 로드 자전거로 전국을 누비기에는 우리나라 도로 사정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전용 도로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사면은 그냥 은강 MTB의 산악 자전거, 유사 산악 자전거로 시작을 하죠. 그게 제일 편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어떤 충격도 좀 덜하고 그래서 자전거 타기는 제일 좋아요. 펑크도 좀 덜 아무래도 좀 나쁜데 로드 자전거는 바퀴 압력도 거의 뭐 보통 3배 정도 더 많죠. MTB가 한 40 정도 된다고 하면 100에서 120까지 끊으니까. 거의 다 지나고 이제 비닐하우스촌을 지나가는데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커요. 비닐하우스 안에 트랙터로 밭을 갈더라고요. 다리를 건너면 건너는 게 아니구나. 통과하면 건너편에 평화누리길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도 오시려면 쭉 오시다가 이 터널을 통과해서
가시면 거의 직진이죠. 네, 직진해서 가면 일산 호수공원을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리 쭉 가면은 이제 아까 그 지하차도 나와서 글로 벌써 만나게 되고, 그 건너서 다시 평안우리길을 통해서 이제 행주대교를 건너서 귀가하게 될 것입니다. 뭐 허접한 영상인데 여러분들께 끝까지 만약에 들어주시고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영상 더빙을 하고 지겨운 영상을 찍어봤거든요. 보통은 제가 고프로로 찍으면 30초 그 클립으로 찍습니다. 30초 한번 누르면 얘가 30초만 찍고 꺼져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누르면 30초 있다 꺼지고, 그래서 그 30초 된 것들 사이에서 이제 모아서 뒤에 이제 백뮤직하고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하거나, 주로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가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한 3분에 끝나봐 버리다 보니까 좀 길게 탔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렇게 좀 느끼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보통 다 길더라고요. 보통 한 15분 이렇게. 근데 저는 지금 쓸데없이 길어요. 지금 제가 한 40분 벌써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뒷부분을 빨리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해설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계속 이 길로 가다 보면 이제 아까 굴다리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더 좋은 영상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하다 보면 좀 더 익숙해지고 유용한 이야기들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평안우리길을 통해서 일산호수공원 가는 길을 한번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중간중간에 좀 디테일하게 잘려서 따로 저 밑에 물어보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